안녕하세요. 오늘 미술 스토리텔러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화가 박정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대형 서점을 가득 메운 신간 서적의 제목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체인지, 변화의 시대를 찬스, 기회의 시대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들로 가득한데요. 저희 노블리의 아카데미 아트앤컬처에서는 지금부터 4주간 변화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변화에 끌려다니지 않고 변화를 주체적으로 리드했던 19세기 인상주의의 대표화가 클로드 오스카 모네입니다. 저는 미술 시간에 모네 이 자화상을 처음 보고 저렇게 인상을 팍 쓰고 있어서 인상파 화가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저같이 생각하신 분들 더러 있으시죠? 지금은 전 세계인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화가 모네가 젊은 시절에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술계의 이단아였던 청년 화가 클로드 모네의 그 위대한 시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상주의란 말은 욕이었을까요? 칭찬이었을까요? 정답 욕 맞습니다. 그럼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 클로드 모네는 젊어서부터 욕을 엄청 먹은 화가라고 할 수 있죠. 19세기 프랑스 미술은 이 살롱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화가가 데뷔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가수를 발굴하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듯이 당시 살롱 전시가 가장 대표적인 미술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돗대기 시장 같은 분위기에서 벽면에 그림을 가득 걸어놓고 미술 비평가들과 아카데미 교수들이 신진 작가의 작품을 품평회하고 또 여기서 입선을 해야 비로소 전업작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살롱전은 19세기 프랑스 미술계의 등용문이었죠. 당시 그림 좀 그린다 했던 20대 청년 화가 모네 역시 미술계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출품했는데요. 모네의 이 작품은 출품 자체가 거부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멋지기만 한 유화 작품인데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당시 가장 잘 나가던 화가의 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카바넬이라는 화가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비평가와 대중들이 선호하는 작품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아기 천사가 빵빠레를 울리는 지상에 없을 낙원에서 아름다운 여신의 몸을 완벽한 황금 비율로 그리고 또 완벽한 명암법과 원근법을 구사하는 이런 그림이야말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서양 미술사가 500년 넘게 고수해온 아름다움의 정석이었죠. 그런데 모네의 작품에는 환상 속 비너스나 아기 천사 대신에 피크닉을 즐기는 동네 여자들이 나오고요. 꼼꼼하게 다듬은 명암법 대신에 다소 투박한 붓질로 그려져 있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네의 작품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현실의 대상을 대충 그린 미완성 그림이라고 느껴졌죠. 살롱전에서 떨어진 모네가 절망했을까요? 절망은커녕 보란듯이 더욱 파격적인 작품으로 응수합니다. 자, 이 그림이 모네의 그 유명한 작품 인상 해돋이입니다. 낯빛 뚫어질 거야 하는 느낌 오시죠? 신경질적으로 마구 휘갈겨진 모네의 속도감 있는 붓질과 강렬한 색감은 한 새벽 6시 정도? 저 시간, 저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해돋이의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서양 미술사가 신화나 성서, 역사 속 장면을 아는 대로 그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본 것만 그리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새로운 그리기 방식이었습니다. 살롱전에 거부당했던 화가는 모네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네처럼 아는 대로 그리기를 거부하고 보이는 대로 그리기를 시도했던 신세대 화가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이들은 함께 모여서 새로운 예술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기투합하기 시작했죠. 여기가 바로 그들의 작업실인데요. 저 가운데 세 명의 화가가 서 있어요. 오른쪽이 바지유라는 화가였고 저기가 바지유의 작업실이에요.
왼쪽이 르누아르, 정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청년화가 모네입니다. 살롱전에 거분하겠던 이 세 명의 화가는 살롱전이 전시시켜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전시회를 만들어버리면 안 돼? 하면서 주체적으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시가 바로 제1회 무명미술과 협회전이에요. 제목 보면 느낌 딱 오시죠?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화가들의 전시라는 뜻이에요. 모네는 여기에 이 두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무명미술과 협회전은 전시를 오픈하자마자 엄청나게 유명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론가들의 참혹한 악평 때문이었죠. 지금 신문의 만평처럼 당시에도 풍자화가 있었는데 이 풍자화 속 관객은 전시를 보면서 너무 인상적이야 라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또 이 풍자화 속 관객은 대단한 작품이 있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 그림이 아무래도 뒷면을 걸어놓은 것 같아 라면서 모네의 인상 해돋이 작품을 심하게 조롱합니다. 그 당시 잘나가던 평론가인 루이 르루아는 그냥 슬쩍 본 인상을 포착한 그림이다 라면서 조롱 섞인 비평을 했고요. 이에 질세라 또 다른 평론가들은 말도 뒷발 들고 서게 만들 작품, 기본도 안 갖춘 아마추어들의 미완성품이라고 하면서 욕 배틀을 벌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비아냥거리던 인상적이야 라는 평가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임프레시오니즘, 인상주의 회화의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미술계의 판을 뒤흔들었던 모네. 그는 어렸을 적 어떤 아이였을까요? 모네는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르 아브르라는 파리 근교의 항구 도시에서 유년기를 보냈어요. 여기 모네가 10대 때 그린 캐리커처들이 있습니다. 모네는 학창 시절에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오랜 시간 앉아서 수업 듣는 시간을 미치도록 지루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수업 시간에 몰래 교과서 여백에 학교 선생님, 친구들, 유명인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그렸고요. 심지어 이걸 팔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그 가격이 놀랍습니다. 그 당시 캐리커처 한 장에 10에서 20프랑, 지금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계산해보면 한 달에 10장만 팔아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청소년기를 보낸 셈이죠. 확실히 대가는 떡잎부터 다르죠. 캐리커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눈에 저게 누군지 딱 알아볼 수 있게 특징적인 인상을 포착하고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죠. 어쩌면 모네는 이때부터 한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는 인상파 화가로서의 훈련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모네는 사랑하는 여인 까미오를 만납니다. 이 둘은 처음에는 모델과 화가 사이였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예요. 모네는 까미오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녀를 모델로 무려 56점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들은 아들 장을 낳고 파리 근처의 쾌적한 소도시였던 아르장테유에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모네와 까미오의 신혼을 간직했던 아르장테유 시절이 모네 인생 중에 가장 가난하긴 했지만 세 가족이 함께 가장 애틋하고 아름다운 시기였다고 하네요. 당시 그의 작품 속에는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산책하는 아들과 부인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저 흐드러진 양귀비 꽃밭에 앉아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아들과 부인을 바라보던 모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모네 아내 까미오라고요? 아니죠. 그럼 같이 동행하고 있는 아들 장이라고요? 아니죠. 이 그림의 진짜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따사로운 햇살과 또 살랑거리는 봄바람입니다. 모네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따뜻하게 감싸줬던 자연의 온화한 아름다움에 감동했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새로운 예술로의 변화를 시도했던 청년 모네의 이야기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비평가들이 비난했던 인상주의를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으로 승화시킨 모네의 도전을 보면서 자기 고유의 개성을 긍정하는 사람이야말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 변화의 귀재 모네가 새로운 시대의 문명을 어떻게 흡수해서 자기 예술을 발전시켜 나갔는지 만나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